얘는 좀 키우기 쉬운가요? 아나벨 수국은? 그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 안 어렵다라는 걸 꼭 특징 지어서 말씀할 수는 없고 네.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요. 아 키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네요. 네네네. 아, 그리고 겨울에 보니까 내한성이 되게 높더라고요. 네, 영하 40도까지도 사네요. 영하 40도면 안전하게 아. 겨울 그 냉해에 아. 냉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아. 다른 일반 네. 일반 수국들도 네. 보통 35도, 30도 그렇게. 아, 원래 수국이 강해요. 저는 겨울을 못 견디는 수국도 있다고 들었는데. 네, 그런 일반적인 거. 이것은 네. 품종 개량화된 거예요. 아. 네. 그러면 아나벨 수국이나 목수국이나 이런 애들은 다 겨울을 날 수 있는 거네요. 기본적으로 네, 네. 추운 곳에서도 네. 아, 네. 네. 산 모양 형태의 그 하얀 꽃인데요. 그 키도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키가 크면서 줄기가 곱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34도 정도의 그 냉해에 아, 영하 34도까지는 영하, 괜찮다는 말씀이신 네, 거죠? 네, 영하 34도 아, 정도까지도 네. 충분히 냉해에 아, 강하다는 거네요. 네. 할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정원이나 일반 공간에도 그럭저럭 네. 잘 어울릴 만한 품종이에요. 아, 쉽고 쉽게 관리할 수 있고. 아, 쉽게 관리도 되고 꽃이 네. 진짜 크네요. 일반 수국하고 안에 있는 수국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네, 이것보다 또 네. 다른 거 큰 것도 있는데 네. 저희 매장에 있는 것 중에는 아. 이것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. 2만 네.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. 네네, 품질 대비 네. 이 가격이 가성비가 아, 네. 괜찮습니다. 아, 네. 어, 정말 감사합니다. 친절하게. 핑크 레이드. 이거는 핑크 레이드인데요.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목수국 똑같은 종류이긴 한데 색깔이 핑크색이라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. 네. 네, 이렇게. 네. 아, 혹시 이게 햇빛을 잘 안 보면 색깔이 혹시 그 초록색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나요? 네, 아무래도 네. 그 환경 기본 요소로서 햇빛이 많이 영향을 주죠. 아, 햇빛이 네. 좀 수국 자체가 햇빛을 좋아하지만 이것도 네. 햇빛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, 색깔을 네. 이렇게 띄워요. 아, 네. 이것도 정말 꽃송이가 정말 커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런 꽃봉오리를 보면 이게 그 대기 중에 그 태양열의 그 뜨거움이 너무 아~ 지나치게 뜨거워서 네. 타버린 거거든요. 아, 색깔이 그 이렇게 변하는 게. 밑에 네. 화분 분해서 올라오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물기가 네. 이 계속 공급을, 물기를 공급해줘도 잎사귀는 연약하기 때문에 대기에 그 태양열에 의해서 녹거나 타버렸기 때문에 아~ 이런 결과가 있어요. 아, 그래서, 올해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. 그래서 네. 더운 이런 찜통 더위에는 좀 반 그늘을 시적절하게 제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아,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요? 예, 이렇게 네. 타거나 녹거나 한다 이거죠. 아, 네. 그런 걸 주의하고. 네네. 그리고 수국이라는 이름 그 글자처럼 물을 좋아하는 국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물 관리만 잘 하시고 요즘같이 찜통 더위의 그 여름철에는 아침에 줬다고 저녁에 주지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. 저녁 오후쯤에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서 그 지표면이 말랐으면 물을 좀 더 주시고 또 이파리라든가 줄기가 좀 지쳤다 싶으면 물을 좀 주세요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그러면 이거 잃었던 친구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한 몇 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1, 2년 사이에 이렇게 커져요? 예, 예. 아,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가 봐요, 라임라이트는. 네네네. 아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해 준 것처럼 가성비가 뛰어나다고요. 아, 네. 관리하기도 아. 용이하고. 아, 관리도 쉽고. 네, 가격, 구입 가격도 괜찮고요. 네. 어, 가격은 2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. 네네. 네, 여기가. 정말이에요. 네. 어, 감사합니다. 한 1, 2년 키우면 이렇게 커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. 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